하지? 이제 와서 느껴지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. 근데 그럼 저 상을 반납하시겠습니까? 그럴 순 없지만 제가 그리고 신인상에 이렇게 제 이름이 불려졌을 때 제가 네. 가장 처음으로 느꼈던 생각은 너무 기쁜 마음도 기쁜 마음이었지만 네. 아무래도 그 상을 받을 때는 항상 저희 빅뱅이 상 받을 때도 그렇고 그 영상이 평생 남잖아요. 예, 예. 근데 이게 그 신인상은 태어나서 단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상인데 왜 내가 이 백발일 때 신인상을 받았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무대 위에 올라가는데 다 제가 이제 제 이름이 불리고 무대 위로 제가 올라가는 순간 네. 뒤에서 오... 예, 왜 연기를 시작한 거죠? 이거 폼 잡으려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? 예? 저는 사실 예전에 연기를 할 생각을 전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하셨잖아요, 지금. 예, 예. 우연한 기회로 제가 헬로우라는 뮤직비디오에서 머리를 삭발하는 뮤직비디오를 찍고 나서 네. 사장님께서 그걸 보시고 연기하는 모습도 괜찮네. 네? 갑자기 막 튀어나와요. 이제 성대모사 예고도 없이 우리 탑분은 남의 목소리로 말을 잘해요. 남의 목소리로. 예. 그래서 그 IM쌤이란 드라마에서 괜찮을 거야. 말이 많이 없어서 캐릭터가 그냥 서 있으면 돼. 학교 짱 역할을 하셨죠. 학교 짱. 예. 학교 짱이면은 폼 많이 잡고 엔지 많이 됐죠. 아무래도 랩을 하는 게 저는 아무래도 버릇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대사를 짧게 짧게 치면 이렇게 리듬이 질리게 되더라고요. 어떻게 해요? 예를 들어서 예. 뭐 너 내 여자친구 할래? 이렇게 물어보면 너 내 여자친구 할래? 내 여자친구 할래? 예. 이런 대사가 있으면 뭐 지금 보면 참 저도 부끄러운 게 예. 너 내 여자친구 할래? 너 내 여자친구 할래? 막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아요. 이렇게 걸어다닐 때 왜 이렇게 리듬을 타냐고 그런 걸로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. 워낙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 씬을 예, 예, 예. 이러면서 걸어다닌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 죄송한데 그렇게 걸어가셔서 너 내 여자친구 한 번만 좀 해주실래요? 한번 해줘봐요. 예. 그때 그걸로. 예? 아 되게 자, 긴장되네요. 저 배우하고는 잘 아는 사이십니까? 아 오늘 실물 처음 뵀습니다.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 실물 오늘 처음 뵀군요. 네, 좋아요. 서로 네, 네. 어색하시겠어요? 영화 좀 그 유인 씨가 누나인가요? 아닙니다. 통수가 많아요? 예, 제가 더. 어 그래요? 오빠로 알고 있습니다. 오빠로 알고 있어요? 네. 오빠라 그래 한번 해보세요. 오빠라 그래 한번 해보세요. 탑 오빠 해보세요. 탑 오빠라 그래. 탑 오빠라 그래. 리듬 타면서 합시다. 리듬 타면서. 탑 씨 리듬 타면서. 어디 팔짱 끼고 있어? 리듬 타면서 오빠라 그래. 자, 액션! 잘한다. 오빠라 그래. 잘해요. 2009년도 여러분 다들 저 기억하실 겁니다. 드라마 아이리스에서 킬러 역을 맡게 됩니다. 예. 킬러 역할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노력한 게 있습니까? 어디 가서 뭐 발로 뭐뭘 깬다든지 뭐 나름대로 뭐 멱살을 잡는다든지 뭐든 좀 그런 킬러가 무슨 멱살을 잡고 발로 깹니까? 아, 예를 들면요. 예? 어디 가서 좀 많이 못되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오. 그 생활하는 기간 동안 예. 워낙 제가 성격이 또 좋고 열이니까 예. 그게 사실 화면에서 다 나오거든요. 화면에서 어떻게 나오던가요? 탑 씨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성격이 좋고 열인 사람은 그걸 자기 입으로 보통 얘기하지 않아요. 그저 악마를 보고 제가 이 말 하면 웃길 줄 알았는데 별로 예. 안 웃겨서 아 웃겨요. 되게 웃겨요. 근데 웃겨요. 굉장히 웃긴다니까요? 아니, 지금. 그게 지금 유행어예요. 지금 저 탑이 하고 있는 이 유머는 네, 굉장히 네. 고단위적인 유머예요. 하이한 유머고요. 맞습니다. 그 반복에 의한 개그입니다. 그렇죠. 그거 지금 생각하시고 하시는 거죠? 글쎄요. 톤도 일부러. 아, 글쎄요. 그럼 제가 뭐라 합니까?
옆에서 멤버들이.